그게 왜 용기가 필요해? 그냥 말하는 건데. 아니 말로도 못하면 그 꿈을 어떻게 이룰 수가 있어? 나한테 말해봐. 내 꿈은 드라마 작가다. 내 꿈은 드라마 작가다. 그래, 그렇게 말을 해야지 이루어지지. 다시 말해봐. 내 꿈은 드라마 작가다. 내 꿈은 드라마 작가다. 오, 우리 작가님. 네. 수고해주세요. 예. 작가님이 그런 일 당했다는 거 알고 많이 놀랐어요. 마케팅 팀장이 찾아갔다는 것도 들었는데 그래서 사과를 하러 가야 하나 생각도 했는데 작가님 앞에 아무도 안 나타나는 게 맞는 것 같아서요. 앞으로 아무도 못 찾아가게 할게요. 미안해요. 대표님은요? 저요? 더 이상 아기를 가질 수 없다면서요. 와이프분은 간절하시던데 대표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해요. 그게 죽을 수도 있다 각오까지 했다가 다시 살게 되니까 제일 처음 드는 생각이 내 가정을 잘 꾸리고 싶다는 거였어요. 네, 아기 너무 갖고 싶죠. 근데 이렇게는 불가능하죠. 작가님은 작가님 생각만 해요. 이쪽 사정 못 들은 걸로 하고. 사고예요. 사고 당해서 힘드시겠지만 수습하는데 도울 일 있음 내가 뭐든 도울게요. Friday.